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 네. 예. 일본에 교회가 많이 없어서 아실지 모르겠네요. 네, 잘 아시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라고 있어요. 그것이 원죄랍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잘 몰랐다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이 원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원죄로 인해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느끼셨죠? 네. 네, 또 그러면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도들 아시죠? 네.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과연 이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일까요?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질일까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또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과일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상징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성경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된 문구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따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여긴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킨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위에서 보니까 인간과 대화를 했어요.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또 계시록 성경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는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과 대화를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렵네요. 오늘날까지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와 사탄, 뱀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타락 행위를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간섭하시지 못하신 이유가 있어요. 통일 원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배워 보시고 싶습니까? 네, 같이 갈까요? 정말 여기 천목궁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8시 밤 8시에 원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아, 그래도 그 시작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참 존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벌써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어떤 신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으면서 저도 몰랐었는데 이런 표현을 또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시연할 때 아 저런 어떤 표현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좀 쓰는 그런 어떤 표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